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병대 운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팁포인트는 첫 번째, 기마 창병과 기마 도병의 차이점. 두 번째, 기병으로 극병대 잡아보기 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팁들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보실 스탯은 원거리 방어 확률입니다. 기마 창병은 방패가 없기 때문에 수치가 0이고 기마 도병은 65%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검병이 50%의 수치를 가지는데 생각보다 높죠? 네, 다음 보실 영상은 각 기병들의 원거리 방어 확률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노병으로 각 기병들의 피해량을 실험해 봤습니다. 확실히 방패 유무의 차이가 큰것 같죠? 이번에는 근접 공격과 방어에 영향을 주는 스탯입니다. 근접 공격 속도, 근접 회피 기본, 근접 회피 방패, 갑옷 방패, 갑옷 기본입니다.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접 공격력과 방어력은 도검병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까 영상에 이어서 화살 공격을 받은 후 노병에 대한 근접 공격 영상입니다. 확실히 기마도병이 원거리 방어도 되고 공격 지속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처리할 때는 꼭 기마도병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극병대를 상대할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돌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극병들이 이렇게 암열은 기병 돌격 방어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병들이 다 죽어버리죠? 자, 이번엔 진짜 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돌격을 바로 하지 마시고 한번 멈춘 다음에 멈추면 극병들 이렇게 돌격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희 기병들을 옆으로 돌려서
측면으로 돌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고요. 1, 2, 3 보이시죠? 그러면 돌격 한 번에 급병들이 이렇게 패퇴해버리죠?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이렇게 돌격을 해 가다가 일정 거리에서 멈추고 다시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이렇게 최소 돌격 거리를 유지하신 다음에 다시 정면으로 돌격을 해 들어가면 이렇게 민병대 도병들의 병력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극병이나 민병대 도병이 피해를 많이 입는 이유는 기병대와 같은 돌격 상태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고, 극병대의 경우에는 측면 공격도 받아서 추가 피해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민병대 도병도 정면으로 멈춘 상태면 한번 정도는 기병 돌격을 막아내 줍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